것 같습니다. 오케이. 넘어서 10번 갈게요. 여러분들 평소 김신근처럼 갈게 그냥. 됐죠? 레벨 1이지만 이런 건 이제 설명 안 하고 그냥 김신근처럼 그냥 가볼게요. 평소 김신근은 A번을 읽기 위해서 이 A번을 읽기 위해서 이렇게 읽지는 않았던 것 같아. 내가 여기를 막 읽거나 내가 그렇게 하지는 않은 것 같아. 됐죠? 지금은 잘난 척하고 뭔가 편하게 강연 이건 안 돼요. 그냥 자연인 김신근 보여요. 문제풀이에 눈 돈 김신근은 여기를 보는 게 아니라 일단 눈이 어디서부터 가냐면 이 빈칸 있는 A번 있는 난 여기에서부터 읽을 거라고. 나도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. 여러분 이렇게 알려드릴게요. 이런 컬렉티브한 knowledge, 컬렉티브 모르면 그냥 knowledge만 챙기면 되겠죠? 이러한 지식 is to out. 아 미치겠네 모르겠네. 이게 나뉘어지다 분배되다 이런 거 모르잖아. 다시 door out은 조금씩 분배하다 나누다거든. 근데 아니 이런 거 몰라도 돼. 모르잖아. 그리고 무시하는 게 아니고 무시하는 게 아니고 door out 모르잖아. 그럼 여러분도 그냥 이렇게 가는 거라고. 컬렉티브 knowledge인데 뭐 개인하게 됐구나. 근데 얘 이 개인이 어떻게 됐다고? 개인이 세상에 왔다고. 질문 선천입니까 후천입니까 이거예요. 편입은 이거 너무 좋아하는데 여러분들 선천입니까 후천입니까 이거예요. 선천입니까 후천입니까 뭐지 뭐 어떻게 알아. 잠깐만 여기서부터 출발을 한 김신근이 선천해진 거 후천해진 거 잡아서 못 잡았어. 못 잡으면 괜찮아. 어차피 맥스 두 문장 이내에 선천입니까 후천입니까 이거 해도 둘 중 하나만 잡으면 되거든. 둘 중 하나만 잡으면 되거든. 됐어? 기질도 있나 보지. 배우나 봐. 특정한 것들을 세부적으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. 나 그냥 지울래. 선생님 왜 이렇게 해석을 거지같이 하십니까? 내가 너무 거지같이 하는 거 맞니? 아 다행이다 이런 거 고개 안 꺼져줘서. 내가 이렇게 지운 이유는 여기서 선천이나 후천이나 느낄 수 있는 건 없죠.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그냥 아 이건 버려도 낫겠다 이런 거지. 근데 너무 기분이 좋았어. 왜? 난 너무 기분이 좋았어. In other words, 즉 다시 말해서 힌트를 주겠다는 소리겠네. 앞 문장을 즉 다시 말했다 이 소리는 힌트를 주겠다는 소리네. 잠깐만요. 여러분들 내가 뭐 A를 하건 B를 하건 여보 사랑해. 당신이 A를 하건 B를 하건 당신을 사랑해. 만약에 이러면 A를 하건 B를 하건 이게 중요한 중요. 안 중요하지. 나는 뭐를 하건 뭐를 하건 이런 걸 안 할 건데 앞으로 김신근 맨날 똑같을 거예요. 됐죠? 뭐 하건 김신근은 이거 안 할 거예요. 이거 지울 거예요. 근데 명심하세요. 뭔가를 지우면 강조하는 건 드러날 수밖에 없어. 잘 봐봐. 네 뇌가 프로그램 됐대. 질문합니다. 네 뇌가 이미 프로그램이 되어졌대. 질문합니다. 나는 왜 이게 선천인 것 같고 후천인 것 같고 이 느낌이 오지? 뇌가 이미 프로그램 된 거면 이건 선천이 후천이야? 이거는 후천? 야, 이건 선천 맞지? 뇌가 이미 그렇게 프로그램이 내장돼서 된 거라면 아하 이게 선천이구나. 이게 선천적이구나 이거야. 근데 잠깐만 난 이런 게 중요하다고. 사람이 보여? 이 출제된 이 문제를 출제한 사람이 보여? 이 사람은 뭐를 가지고 이 문제를 출제를 했을까? 원래부터 이거 이 문제가 아니었을 거잖아. 원래부터 이 문제가 아니었을 거거든. 원래 그냥 이네이트가 써져 있을 건데 이 사람이 그냥 쭉 읽다가 이네이트 내야 되겠다 그냥 내야 되겠다는 아니었을 거야. 이 사람 뭐 본 것 같아? 이걸 적네. 이게 프로파일링 핵심인데 In other words 앞뒤로는 출제가 되는 거구나. 그러면 앞으로 In other words 뭐 한 번 두 번 나오겠냐고. 진짜 수백 번 나오지 않겠어 앞으로 돕겠땜. 이러면 빈손으로 나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. 요가 됐죠?